빅트레이드 종목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다섯 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보고요. 종목명부터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 텐데 그 전에 강민 전문가의 저희가 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수익률을 달성했다라고는 이야기가 또 들려왔습니다. 네, 그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9월 달이나 10월 달 뭐 이제 두 차례나 일단은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이제 드렸던 언급 드렸던 종목이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달성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이 에너지 쪽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쉽게 지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뭐 상승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또 실적까지도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내년까지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이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다음 이 오늘 방송하는 종목이 또 한 개가 포함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종목을 그럼 들고 오셨을까요? 그 종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파크시스템즈, 톱텍, 대한전선, HYTC 이렇게 다섯 가지고요. 강민 전문가는 LS일렉트릭, 현대로템, DY파워, 동성화인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하나하나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삼성물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삼성물산은 뭐 예상하시겠지만 일단 뭐 네옴시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원전 이슈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이슈 여러 가지 주가를 좀 밀어올릴 만한 이슈가 좀 많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옴시티부터 좀 말씀드리면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 네옴시티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빈살만이 온다 안 온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오든 안 오든 네옴시티는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옴시티 수주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사람은 이재용 회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을 필두로 삼성물산이 또 이제 수주를 또 전방에서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많은 뭐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인프라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 건설 인프라를 가장 기본이 있는 건설, 토목, 이쪽을 먼저 가져와야 됩니다. 그 토목, 건설, 인프라 위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시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이 금요일 날 사우디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 그리고 건설협회 이런 정부 기관도 같이 이제 들어갈 포함한 정부 기관도 같이 들어갈 예정인데 여기서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전방에서 수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1차 측 수주보다는 2차 측 수주 쪽을 이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아무래도 시공 쪽은 이제 건설사가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건설사들이 이제 어느 건설사가 시공을 맡을 것인가? 삼성물산 이야기 나눠봤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 삼성물산 이재용 회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인데 벌써 나오는 걸까요? 현대일렉트릭의 친구. 오늘 이게 종목도 컨셉은 약간 유럽의 에너지나 이 안보 위기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구성이 되는데요. LS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은 방금 전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현대일렉트릭과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이렇게 3대 이제 종목이
이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 뭐 송전이나 배전에 대한 부분, 네, 이런 이제 전력 기기에 대한 이제 종목인데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예전에 좀 잘 아시는 이제 명칭인데 LS 산전이 이제 바뀌었던 명칭이 LS 일렉트릭이다. 네, 스마트 그리드랑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틀 전에 이 세계 에너지 기업 CEO들이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에너지 전망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유럽의 이 90% 천연가스를 비축해 둔 게 이제 지금 올해까지는 있지만 그다음에 또 정부 보조금으로 올해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올해 겨울까지는 괜찮지만 내년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내년에는 에너지 가격이 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대한 에너지 이런 대란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던 네, 그런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좀 전에 이제 네옴시티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옴시티 시티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건설이나 이런 시공 쪽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에 대한 수주도 상당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의 LS 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이 세 가지 종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네옴시티나 이런 테마적으로 봐보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설비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수주전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파크 시스템드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는 일단은 실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3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왔고요. 네. 그리고 4분기도 이미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기대감이 있는 리포트가 말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 3분기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4분기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단순히 실적에만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초반까지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퍼가 무려 100배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더 좋아지게 되면서 큰 폭으로 더 좋아지게 되면서 이 퍼 기준을 봤을 때 이 고평가가 해소가 되는 국면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고평가를 해소하는 이런 국면이고 내년부터는 이 고평가가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이 실적 모멘텀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 정고 좀 돌파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물론 기대가 되는 종목이지만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종목이지만 일단 내년에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자현미경 이쪽이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반기 같은 게 실적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수주 받았던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3분기, 4분기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거고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이제 OLED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OLED용 이제 AFM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인 이제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 여기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 파크 시스템즈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16만 원, 17만 원 선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거의 한 40-50%거든요. 네. 거기까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지금 그거는 내년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서두에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고평가가 네. 해소가 되고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고평가 적절히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내년 정도에 네. 이 고점인 최고가인 16만 원 돌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잡아봤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네요. 네, 어제부터 좀 강세를 네. 보이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러시아가 흑해 이 곡물 수출 협정 합의를 좀 깨고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해서 곡물 가격이 이제 네. 다시 상승했던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곡물 가격하고 이 방산주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먹는 걸 건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나죠. 네, 화나고 네. 막 싸움이 난다.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에그플레이션, 네,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 이제 폭동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에 대한 이런 확률이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이란에도 그렇지만
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뭐 중동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에 대한 이슈는 안보 측면에서 계속 강화하는 이제 국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전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 방산에 대한 부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곡물 가격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요. 그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미 지금 K2전차 폴란드 쪽 어제 안 그래도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네. 원자력이지만 이 방산 쪽도 충분히 계속해서 4분기까지도 이슈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네, 1차적으로 이 K2전차가 180대 이제 체결을 했지만 2025년까지 이게 1차적인 부분이고 2028년까지 또 2차적으로 또 체결될 수 있다. 이런 또 희망적인 내용이 나오고 3분기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약 5조 9,900억 거의 6조 가까이 지금 네. 일단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야기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 투자 포인트 삼으시는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로 다시 되돌림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0.2% 오름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 톱텍인데요. 이 종목은 SK온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에 갔었는데 이 모멘텀 다시 좀 주목해 볼 만할까요? 이제 뭐 시작이라 좀 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2차전지 소재 원료단에서 이제는 장비 쪽도 이제 이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SK온 모멘텀을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SK온 같은 경우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A 대비해서 지금 실적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빨리 흑자 전환시키고 만년 사업에서 좀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숙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온과 포드가 글로벌 SK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은 뭐 그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얼티엄 셀즈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공장을 만들게 되고 거기도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글로벌 SK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이제 14조가 투입이 되고 이제 17개 생산 라인이 구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이렇게 투자를 좀 확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장을 새로 만들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장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기존에 많은 장비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톱텍이 이제 새롭게 수혜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준비를 했어요. 그 SK온의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 탭 웰딩이라는 장비를 현재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검증이 완료가 된다고 해서 바로 납품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또 이제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SK 쪽으로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 장비를 납품했다 보니까 일단은 이 품질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톱텍 SK온 공장 건설에 대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좀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DY 파워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DY 파워는 이제 건설 기계 장비에 적용되는 유압 실린더를 제조하는 제조사로 이제 주 거래처가 이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그다음 현대중공업 최근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나 이제 현대 건설 기계나 이런 건설 기계 쪽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 기계 유압 실린더를 이제 납품하는데 이 유압 실린더가 뭐냐면은 건설 현장을 가게 되면은 중장비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부품으로 들어가는 그다음에 이제 이 유압에 대한 기반으로 인해서 피스톤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기계적인 일을 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중장비에 쓰이기 때문에 이제 유압 실린더로 인해서 이제 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DY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다. PBR이 0.5 밖에 이제 안 되는 그런 이제 초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네. 보시면 시가총액이 1,100억, 1,200억밖에 안 되는데 매출은 뭐 이제 1년에 4천억씩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했을 때 초저평가인데 이게 이제 단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늘 사서 뭐 오늘 당장 이제 수익을 내보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제 이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 네, 여러분들이 조금씩 사보는 거 네, 사보는 이 투자 관점으로는 상당히 메리트 있고 실제로 지금 기관에서 연기금이 꾸준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그 투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5일 동안 순매수로 하고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폭발하면 반드시 또 관심을 네. 가져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DI 파워 지금 실적 대비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에 있다.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대한전선 들어볼 텐데요. LX 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 투자 포인트를 잡고 가면 될까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일단은 사우디 얼마만큼 근접을 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저도 네. LS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물론 LS도 사업을 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은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그 2017년도에 사우디 현지 생산 법인을 일단 만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초고압 케이블 생산 공장을 사우디 내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같은 중동 내에 있기 때문에 뭐 접근성은 용이하다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동에 있는 거하고 그리고 사우디에 직접 들어가 있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중고보다는 아무래도 신상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옴시티가 강세를 보일 때 기존에 다스코라든지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지만 이 종목 외에 뭐 성신양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는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즉 네옴시티 테마주 내에서도 어떤 새로운 수혜주가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판단 부분이기 때문에 뭐 LS 전선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을 보셔도 되고 대한전선을 좀 싸다 생각하시면은. 대한전 사셔도 무방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기초 토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기초 토목 위에 이제 전력 인프라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더 라일이라는 이 도시에 그 고속철도가 들어갈 건데 디젤로 들어가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전기 에너지로 갈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송배전망 구축은 상당히 중요하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LX 일렉트릭과 비슷한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도 주가가 조금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번째 종목 동성화인텍. 네, 동성화인텍이고 네. 이제 세계 이제 그 유일하게 초전 본행제를 생산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이 LNG에 대한 이 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 네. 내년에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에너지에 대해서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LNG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보도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이 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제 끊어졌다. 네,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LNG로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LNG 관련주들이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낙폭이 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나 이제 10월 중순부터 살짝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동성아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격이 11,450원인데 11,600원 정도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세가 네. 이제 좀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 가대 낙폭이고 지금 이제 메리트 있는 가격에 근접했다. 요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지금 러시아에 대한 공급이 완전히 끊긴다에다가 저장소 용량이 이제 부족한 점도 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 이제 유럽은 이제 LNG를 기하해서 저장하는 시설, 네 이런 부분들이 시설 확장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 동성아인텍 같은 경우에는 본행제, 네 이 본행제를 한국카본과 독점해서 이제 이 국내에서 LNG 선에 대한 본행제에 대한 시장을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리트가 좀 있다. 네.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네. 그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화인텍 오늘도 61선 맞고 조금 내려앉은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나 61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2차전지 관련주 들고 나오셨군요. 네, 네 일단 톱타하고 같은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데 조금 더 신상입니다. 조금 더 네. 신상이고요. 그 8월 달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종목이라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HYTC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 종목은 일단 삼성 SI 모멘텀으로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제조 장비에 들어가는 초정밀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조립 공정 그리고 급판 공정 쪽으로 현재 그 부품을 장비라든지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판 공정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게 되면은 급판 공정 같은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를 알루미늄 박이라든지 그리고 동박쪽으로 입히는데 입히고 난 다음에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슬팅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슬팅 공정에 대한 절단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장비들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삼성 SDI를 포함한 배터리 3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 노스볼트라든지 테슬라 쪽으로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삼성 SDI가 시장 모멘텀으로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서 WC, 지난주 말씀드린 WCP도 마찬가지로 강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YTC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 전방업체였던 그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파 증설, 여기에 대한 수혜가 1차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 SDI, 최근 주가 상당히 좀 강한데 그쪽 모멘텀을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어쨌든 추세가 단기적으로 돌려주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한번 따라잡아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에 마지막 종목은 HYTC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YTC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방산주 들고 오셨네요. 네, 현대로템과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네. 경우에도 좀 전에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가 좀 장기화되고 이제 많이 이제 확률적으로 많이 높다면은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보셔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지금 5% 강세고 이제 준비할 네. 때만 해도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상승 안 했는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었습니다. 예, 이 이슈는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이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좀 인수하는 데 있어서 좀 네.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앉았는데 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 보면은 또 사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너무 과대 낙폭되지 않았나. 그다음 실적적으로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한국항공우주나 LIGNX1 같은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왔다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3분기 실적은 이제 아직 4분기에 대한 부분에 네. 비해서 상대적일 뿐이지 4분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뭐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K2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그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천무라고 하죠.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폴란드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4월분에 좀 2월이 될 수 있다. 네,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보다 안 나왔을 뿐이지 4분기부터 이 방산에 대한 부분은 모멘텀 네. 실적 모멘텀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네. 지금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 과거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과거에 이제 12만 원 할 때 영업이익이 2천억인데 지금은 영업이익이 거의 4천억인데 7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도 지금 더 상승 쪽으로 더 열려 있는 것 같다,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했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언급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각 10가지 종목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탑픽 종목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오늘 탑픽 어떤 거예요? 네, 오늘 탑픽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HYTC,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HYTC를 탑으로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뭐 맥락은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네. 제조 장비 이쪽을 좀 보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일단은 장중에 17%가량 떴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축소를 시키고 있는데 아마 이 여파가 내일 쪽까지 갈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잡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오늘 원래 준비했던 매수가가 11,500원에서 12,5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12,500원까지는 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내일 쪽에 좀 싸게 사자. 13,000원 이하에서 싸게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한 10% 가까운 오름세 집계되고 있는데 지금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눌림목 왔을 때 13,000원 이하에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강민 전문가의 탑픽은 어떤 걸까요? 네, 마지막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이제 네. 뭐 바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일단 제가 이제 준비를 했을 때 매수가는 69,000원 아래에 매수하면 좋은데 지금 벌써 이제 7만 원 오고 7만 1,000원까지도 돌파했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저는 이제 더 추가 상승한다고는 보는데 이게 네.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현대로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현대로템은 아직 오늘 주가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좀 보셔도 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일단 이제 월요일을 잘 보시는 월요일 같은 경우에 네. 주가가 이제 6만 원까지 깨졌다가 이게 양봉이 뜨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강하게 네. 반등을 했었는데 이 6만 원 가격대는 절대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손절가는 6만 원 정도를 잡으시고 목표가는 일단 제가 일단 최근에 이제 그 갔던 이제 86,000원대인데 네. 조금 낮게 본다면 8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고 지금 7만 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 정도 수익에 대한 룸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수
지금 가격이 지금 오늘 좀 상승을 한 네네네. 상태인데 지금 접근해도 될지 지금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높게 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8만 원까지 보면 1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만약에 지금 주가가 부담스러우면 현대로템으로 좀 가셔도 되고 네. 네, 이게 만약에 여전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네. 뭐 지금 접근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정말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현대로템도 네네. 살짝 현대로템도 네. 말씀드릴게요. 현대로템도 네. 네, 차트를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 추세가 일단은 지금 네. 반등하는 추세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추세에 이제 선을 돌파를 했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2만 6천 원을 만약에 네. 돌파를 한다. 네. 그러면서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적어도 이제 3%에서 10% 정도 룸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네. 네. 네, 4분기까지 생각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대열 위원, 강민 전문가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